다자녀 가정이라 하면 몇 명을 말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한 가정에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아이가 많으면 기쁨도 크지만 양육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다자녀 가정에 주는 혜택을 잘 챙기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세는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당월 요금의 30%를, 도시가스는 동절기엔 최대 6,000원을, 나머지 8개월은 1,650원씩 할인됩니다.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땐 다자녀 가정에 우선권을 주는데요.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단청약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2008년 이후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2명일 때는 12개월, 이후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8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차를 살 땐 가구당 한 대에 한해 취등록세를 면제해두는데요. 7인승에서 15인승 차량이 해당되고 7인승 이하 차량은 최대 14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올해까지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지난해까지는 셋째 이상의 대학생만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첫째와 둘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도 만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늘었는데요.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혜택도 커집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 자녀 수와 관계없이 30만 원씩 세금을 돌려줬지만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다양한 혜택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